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아직까지도 살짝 덥긴 하지만 브랜드들의 FW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랜드 룩북 보면서 부릉부릉 쇼핑 시동 걸어볼까요? 촬영 당일까지 제가 모을 수 있었던 FW 룩북들을 모으고 모아서 알짜배기로 이렇게 압축해봤어요. 자, 그럼 빠르게 브랜드들 FW 룩북들 보러 가실까요? 요번 넘블랭크 룩북은 뭔가 편안하고 아늑한 우드톤의 룩북이었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두운 데서 찍어가지고 그런지 뭔가 좀 애 같았어. 넘블랭크는 평소 비즈니스 캐주얼, 깔끔 룩, 난침 룩, 좀 깔끔 담백한 옷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뭔가 편안한 느낌의 옷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셋업 같은 경우 코듀로이를 활용해줘서 딱딱한 느낌을 덜어내주고 베이지 저 쇼커트 입은 사진, 와 이거 색조합이나 뭔가 질감이라든지 뭔가 완벽했습니다. 깔끔 담백한 스타일도 잘하지만 유니크 포인트 아이템이 눈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작년에 제가 추천드렸던 아가일 니트 아더 컬러 혹은 저 코이찬 가디건 눈 찜콩 장바구니 이미 저장 Stalkers. 수아르는 룩북이 항상 감성지게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인데요. 캐주얼한 브랜드 스타일과 살짝 유럽 감성이 더해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가성비가 확실히 좋은 브랜드라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데 특히나 니트류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니트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니트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분들 여기요. 특히 제가 기대하는 니트가 있다면 요 니트 아우터 스타일 M65 자켓이랑 워크 자켓을 니트로 만든 거예요. 이거 실물 너무 궁금하네요. Stalkers. 토니 웩은 섹시한 느낌이지만 뭔가 농익은 섹시함? 이렇게 되나? 수습해보자면 세련됨과 마초적인 느낌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전체적인 컬러감을 어둡게 가져가주는 것도 있고 핏감 자체가 레귤러한 편이라 그런 맛이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섹시함 어필해야 된다? 그럼 토니 웩 옷 입을 것 같아. 토니 웩 아우터류가 레귤러한 핏감에 크롭한 기장감이라 어깨 넓어 보이면서 다리 길어 보이는데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핏으로 나오는 브랜드가 요즘 좀 없죠. 요즘 다 오버사이즈잖아. 또 제가 입어보면서 찜콩했던 아이템은 바로 스웨이드 블레이저인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쁘다 했던 사선 지퍼가 이렇게 들어간 가디건 얘도 품절이더라고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뭘 이렇게 벌써 사신 거예요? 내 거 남겨주지 그랬어요. 빨리 안 사님 잘못. 그래도 아직 한 발 남았다면 핀스트라이프 FW 셋업이 출시되는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제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스토커즈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는 일코르소. 이번 시즌 일코르소가 정말 놀라웠던 게 미니멀에서 캐주얼, 힙한 스타일까지 웨스턴 무드까지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팝업이 진행된다면 입어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일코르소 추천드릴 때 항상 캐주얼, 힙한 아이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일코르소의 블랙 미니멀 그리고 웨스턴 무드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뿜뿜입니다. 이외에 다른 제품들도 코디 조합이나 컬러 조합 이런 거 참고하시기 좋으니까 꼭 둘러보세요. 애프터프레이는 매 시즌 저를 좀 설레게 하는데요. 애프터프레이 제품들은 뭔가 예술작품 보는 느낌, 뭔가 듬뿍 담긴 옷들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만의 이미지나 무드가 굉장히 확고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니악하다기보단 과하지 않은 포인트 정도 살려주는 편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과감한 패턴감, 소재감, 원단감. 그래서 애프터프레이는 만져보고 입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의류뿐만 아니라 슈즈나 액세서리 이런 자파류도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흔하지 않은 디테일 포인트 살려주십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듯한 애프터프레이 저도 눈여겨보고 있을게요. Stalkers. 에스피오나지는 아메카지 워크웨어 클래식 이걸 좀 이지하게 풀어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루엣 자체는 여유롭고 디테일은 담백하게 들어가는 편이라 손에 자주 가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엔 소념이 넘치는 모델분들을 써주셔서 그런가? 뭔가 영하고 캐주얼한 무드도 느껴집니다. 특히 옷장에 있으면 활용도가 좋을 담백한 아이템들이 많기에 20, 30대 분들 아메카지 워크웨어 좋아하신다? 추천! 꼭 보세요. Stalkers. 유니폼 브릿지도 마찬가지로 워크웨어 클래식 아메까지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뭔가 살짝 더 어른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모델과 스타일링도 한 영향을 했겠지만 레이어링이나 컬러 활용 스타일링들이 너무 기똥차서 어른 맛의 캐주얼을 즐기시고 싶다 여기요. 많은 제품들 중 눈에 떴던 건 핀스트라이프 디테일의 데님과 저 팬츠들 그리고 셔츠까지. 그리고 유니폼 브릿지 룩북은 뭔가 컬러감이나 원단감이 되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편이라서 미리 대리만족 만져보고 입어본 느낌을 줘요. 저 쨍한 아우터 컬러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Stalkers. 이번 시즌 섹시함을 강조한 엘무드 부츠컷 뿜뿌게 하는 룩북이에요. 허벅지는 슬림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뭔가 디스코나
줄을 이루는 게 시크하고 섹시한 무드지만 품목이 많아서 루즈 한핏의 팬츠 혹은 빈티지 캐주얼한 아이템들도 둘러볼 수 있으니 룩북보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이번 엘무드에서 저는 니트류가 눈에 많이 가더라고요. 저 트러커 가디건이나 쨍한 컬러감의 니트 그리고 텍스처감이 독특한 니트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겨울에 예쁜 코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FW 시즌이 재밌어. 썬러브는 골프웨어 기반의 브랜드로 뭔가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키치함이 함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번 시즌도 다채로운 컬러와 키치한 로고 그래픽들을 활용해줘서 매력적인 룩들을 선보였어요. 저는 썬러브의 로고가 되게 키치하면서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이외에도 편안한 느낌이든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니크템 찾으시는 분들 썬러브 룩북 한번 보세요. 글렉은 처음 시즌 고프코어 베이스가 강했다면 이제는 힙스트릿으로 전개를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룩북이 반항적이고 일탈을 즐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시즌 시그니처로 해골과 하트를 이렇게 많이 써줬는데 해골과 하트 조합 요거 되게 반항적이고 귀엽다. 그리고 여기 치트키 바지들이 많아요. 글렉 자체가 디테일들은 가득한데 가격대가 좋으니까 힙 입문자분들 글렉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은 아조바이 아조. 과감한 디테일과 오버한 핏감으로 제가 매 시즌 한두 개씩은 구매를 하는 게 바로 아조바이 아조인데요. 이번 아조바이 아조도 모델분들도 어떻게 저렇게 아조바이 아조스러운 분들로 이렇게 다 뭔가 전체적인 합이 진짜 좋아서 뭔가 예술 장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조바이 아조는 해체적인 디자인의 아이템들이 되게 유니크한 편인데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해체적인 것 같아요. 만약 굉장히 오버한 사이즈한 옷들을 찾고 계신다? 아조바이 아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아볼 수 있는 브랜드들의 FW 룩북들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보면 특정 트렌드가 엄청 우세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즐기시는 룩들로 다양하게 소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양한 스타일의 룩북을 보는 재미가 있었네요. 정말 이번 여름 무덥기도 했고 비도 자주 와서 옷 입는 재미가 진짜 없었는데 빨리 날씨가 시원해져서 FW 옷들 입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FW 아이템들 우르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확실히 FW가 재밌죠, 여러분?